필자로. 골리니가 뭔지는 아세요? 골리니? 그걸 알 리가 없어. 볼룸 같은 어감이 마음에 안 들기는 하지만 골프 어린이. 안녕하세요. 저는 뉴페이스 혜린입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프를 건강하고 재미있게 잘 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꿀잼 꿀팁이 가득한 해프로TV의 김혜연 프로입니다. 누구세요? 해프로님의 친동생 혜림입니다. 오늘 일일 클래스를 하러 왔어요. 골프와는 하나도 연관이 없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디자이너입니다. 골프 하면 딱 생각나는 거 혹시 있어요? 그러니까 골프는 거리감이 있어서 제가 모르고 있던 고급 스포츠 느낌? 아, 거리감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거리감이 있다? 아, 난 또 골프 칠 때 이제 거리별로 이제 잘 맞춰야 되거든. 내가 공을 쳐서 날릴 때 어느 정도 거리가 가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가 그걸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아, 그걸 알 리가 없다. 오늘 짧고 굵게 골프를 한번 배워보려고 하는데 저한테 골프 배워보신 적 있잖아요.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집에서 가끔 저한테 와보라고 하더니 이렇게 하는 거야. 설명 좀 해주세요. 골프는 어떻게 하는 거다? 일단 이렇게 오른손이 아래로 가게끔 이렇게 잡아서 네. 엄지끼리 도대체 어떻게 잡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맞댄 다음에 어깨 간격으로 발을 벌리고 30도 정도 고개를 숙여서 무릎을 약간 구부린 채로 후이 일자로 후이. 자, 이렇게 골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 한 스윙까지 오늘 짧고 굵게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한번 가실까요? 고고! 고고! 이건 뭐죠? 골프공이죠. 이건 뭐죠? 골프채죠. 그쵸. 어디로 치나요? 아래로 향해서요. 아래로 향해서 쳐요. 맞아요. 이걸로 치는 거고. 헤드로. 네. 그렇죠. 이건 헤드. 자, 그럼 이건 뭐예요? 바디? 바디. 샤프트라고 합니다. 이 대는 샤프트라고 하고요. 낚싯대처럼 막 휘어지는 정도가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무게도 여러 가지예요. 가벼운 거로 치고 싶어요? 무거운 걸로 치고 싶어요? 가벼운 게 더 편하겠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내 힘과 이걸 휘두르는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그걸 선택해야 된다. 근데 이 끝에 미끄럽기 때문에 고무를 껴놨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죠? 핸드. 핸드는 이거고요. 얘도 그립, 잡는 것도 그립. 그래서 두 번 나오는 건 항상 중요하다. 별표 치시고 오늘 손 잡는 거 확실하게 한번 알아볼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들어서 왼쪽으로 치는 이 방향이 오른손잡이가 치는 방향입니다. 네. 그래서 왼손을 위에 잡고 오른손을 내려잡아서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근데 1번 이걸 직각으로 놓고 수직으로 놓고 네. 그 다음 왼손 먼저 잡아보세요. 오른손 잡아보세요. 이걸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연결을 할 때에는 새끼손가락을 왼손 이 검지와 중지 사이에 하나 올려서 잡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깍지를 낄 수도 있어요. 이 깍지를 껴보세요. 깍지를 낄 수도 있어요. 뭐가 더 좋아요? 이렇게 하다가 손가락 부러지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깍지가 안 맞는 사람인 거예요. 자, 이걸 인터로킹 그립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잘 잡힌 견고한 느낌이 들지만 손목은 조금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했으니까 깍지를 끼지 않고 왼손의 중지와 검지 위에다가 새끼손가락을 하나만 올리고 연결을 해볼게요. 이건 어때요? 괜찮아요. 이게 좀 더 편해요? 네. 근데 아까보다는 좀 견고한 느낌은 좀 떨어지죠? 네. 견고한 느낌은 깍지 끼는 거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지만 손목은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건 오버래핑 그립이라고 합니다. 오버래핑. 뭐가 더 편해요? 오버래핑이에요. 요 그립 잡는 방법은 그냥 편한 걸로 선택하면 됩니다. 네. 자, 요렇게 잡고요. 자, 그 다음에 질문 있어요. 네. 이 높이는 상관이 없나요? 있죠. 그냥 가운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여기 지금 보면은요, 선이 두 개 있어요. 맞아요? 네. 보통 선이 하나 혹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위에는 뚜껑이에요. 이 위에는 이게 없어요. 이걸 들어서 보면은 이 선에 바로 내 왼손이 맞춰져서 끝까지 다 잡으시는 게 맞는 길이입니다. 그리고 이걸 잡을 때 또 길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손가락을 다 붙여서 짧게 잡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게 잡는 게 훨씬 좋다.
하나처럼 잡아야 돼요. 손은 두 개지만 하나처럼. 자, 한번 잡아볼까요? 자, 채를 일자로 맞춰놓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나 한번 일단 해볼까요? 쓱, 싹. 쓱, 싹. 좀 더 자신있고 과감하게 해보겠습니다. 쓱, 싹. 크게, 크게. 시작. 쓱, 싹. 오! 한 번만 더 해볼까? 쓱, 싹. 쓱, 싹. 자, 그런데 지금 보니까요, 아무래도 혜림이한테 똑바로 잘 쓰는 방법, 그리고 채를 잘 놓는 방법을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채를 잘 놓는 방법은요, 헤드, 여기 밑면을요, 솔이라고 합니다. 솔. 일자예요? 둥그레요? 둥그레요. 둥그레요. 둥그런 게 최대한 지면에 다 닿게 해줘서 앞에도 뜨고 뒤에도 뜨고 약간 그릇처럼 딱 올라와 있게 바닥에 놔줘야 됩니다. 밑바닥이 다 지면에 닿고 직각이 되게 해주시면 이 샤프트가 약간 헤드보다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채는 이렇게 놓는 거고, 오케이? 네. 지금 공에 잘 쓰는 방법이에요. 어깨 넓이로 서서 1번. 골반 뼈를 잡고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몸을 앞으로 접어주세요. 배꼽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인사하시고 무릎을 편안하게 툭 구부려주세요. 이때 상체가 높아지지 않게 주의할게요. 네, 지금 괜찮고요. 그 상태에서 팔을 편안하게 늘어뜨려주세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했던 양손 만나서 그립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때 앞으로 뒤로 체중의 분배는, 자, excuse me. 아,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다시 해보세요. 다시. 자, excuse me. 오, 오, 이렇게 잘 버텨야 된다는 거. 절대 시비 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하철로 단련되었습니다. 원래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땐 뒤꿈치로 서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몸을 앞으로 접었기 때문에 발볼 넓은 부분이 딱 디뎌져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잘 딛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도 뒤로도 넘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에서요. 다시 한번 팔을 편안하게 해서 옆으로 나란히 하고 있어 볼게요. 여, 죄송해요. 앞으로 나란히. 자, 여기에서 지금 사실 옷이 골프치기엔 적합하지 않은 옷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블라우스를 입거나 와이셔츠를 입고 오시는 분들이 처음에 잘 몰라서 많을 텐데 신축성이 없는 옷을 입으면 잘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골프 스윙을 할 때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손을 잘 잡고 끝까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소매가 너무 길어서도 안 돼요. 제가 좀 약간 접어놨는데, 자, 여기서 마치 낙지처럼 편안하게 팔을 늘어뜨리고 스탑 해볼게요. 스탑. 자, 지금 혜림이의 왼손을 보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사진 찍듯이 내려다 봤을 때 하나 둘 마디가 두 개 보여요. 맞아요? 정면에서 보면 혜림이의 이 왼손이 오른손에 비해서 약간 돌아가 있는 듯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손가락 쫙 펴봐. 그 왼손바닥에 평행하게 오른손바닥을 갖다 붙여보세요. 5대5로 잡으면 여기죠? 네. 근데 원래 왼손이 지금 약간 이렇게 돌아가 있어서 왼손 기준 7대3 정도 될까요? 네. 이렇게 손을 잡아야 합니다. 허리 아파. 어쩔 수 없어. 좀 버텨. 계속 이러고 있어? 어, 등 좀 펴봐. 이렇게 해서 오른쪽, 아! 왼쪽. 왜? 하나, 둘. 좋아. 첫 번째, 1번 채를 잘 놓아야 된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이 채를 유지하고 하나, 둘. 처음에 골프를 칠 때에는 숙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허리가 약간 아플 수가 있어요. 척추 바깥쪽에 붙어있는 자세를 유지하는 척추 기립근이 약간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픈 건데요. 허리에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 허리가 막 많이 이상하게 아플 테고 똑바로 해서 하면은 많이 안 아프다. 자, 숙인 상태를 유지하고 채를 왼쪽으로 기울여 놓은 상태를 유지한 다음에 첫 번째 법칙, 스윙을 하는 내내 기울기를 유지한다. 두 번째 법칙, 등만큼 지나간다. 등만큼 지나간다. 그리고 세 번째, 리듬을 맞춰준다. 어떻게? 하나, 둘. 이제 여기에서 이 채를 밀다 보면은요, 더 이상 밀 수가 없어요. 그쵸? 몸통에 걸리니까. 그때에는 오른쪽으로 마저 돌면서 이 채를 나한테 살짝 갖고 올라옵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 팔은 지면이랑 평행이 됐고 손목은 꺾어져서 채가 90도가 됐어요. 맞아요?
여기까지 올라올 거예요. 근데 손에 힘을 딱 주고 있어야 이걸 잡고 있겠지. 손에 힘이 없으면은 아! 이렇게 된다. 알았지? 손 잘 잡고. 자, 밀어 돌면서 접어. 그 다음에 그냥 돌면서 반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혜림이의 눈에 동봉지진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돌면서 90도, 돌면서 90도 여기 크기를 맞춰줄게요. 자, 연습 스윙 한번 해볼까요? 할 수 있어요? 네. 아자! 자, 그대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오, 아까보다 한결 나은 거야. 잘하네. 하나, 둘. 자, 아니 저기요. 네? 어디까지 가세요? 다시. 무릎 밑으로 뿌리 내리겠습니다. 시작! 요? 손목은 고정. 손목이 고정? 팔만 흔들어요? 그치! 시작! 그렇죠. 자, 손목 고정이었고요. 손목을 고정해서 이게 생각보다 무거워. 그래서 너만 갈 거야, 아마 이렇게. 그거를 이 기울기를 유지해서 가줘야 돼요. 네. 오케이. 자, 준비. 마지막. 시작! 잘했어. 자, 한번 다시 쳐보겠습니다. 시작! 나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밀어보세요. 들어올려서. 자, 더 이상 갈 수가 없네? 그러니까 더 돌면서 우양우 하면서 팔꿈치와 손목을 접어볼게요. 오. 옆으로 쭉 돌아서 팔을 쭉 뻗어봐. 오케이, 스탑! 멈춰볼게요. 하나, 둘, 셋. 공 보고 있고, 혜나, 혜림아. 바닥 보고. 준비, 시작! 휘둘러! 오. 잘했어. 한 번만 더 해볼까? 준비, 시작! 밀고, 돌면서 접어서 이렇게 하고 접어! 여긴 보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잘했어! 하고. 시작! 이거. 잘했어! 거기서 잡아! 거기서 팔 피고 있어. 아, 그렇지. 됐다. 그리고 항상 손가락은 하나하나 차례차례 자리를 만들어주셔야 여기 자꾸 부딪히면은 나중에 이 손가락 관절이 아파. 그래서 차례차례 잡아주셔야 돼요.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밀고 돌아서 90도. 다리 밑으로, 무릎 밑으로 뿌리 내리고.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오! 오! 잘했다! 야, 너 잘한다! 소질이 있네!